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19일 관내 1호 수소차를 구입하고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관내 관용 차량을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기로 의무화했다는데요. 경기도 내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다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지난 19일 관내 1호 수소 차량을 구매하고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수소차 구매 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은 총 305억 1,800만 원으로 이중 수소차 구매에 34억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걸포동 천연가스 충전소 내에 수소연료 충전기를 설치해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면서 관용 차량 친환경 구매 의무화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19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률이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